돌아올 땜추 부. 아, 메리 코단 슐랭키 목소리였지? 메리! 네? 죽 여자 와서 인자려. 어? 고양이들은 개판이라고 하는 게 약간 말장난인 건가? 몸 상태가 개판이구나. 살짝 살짝. 네. 거친 밤이었니? 들켰네요. 그냥 해본 말이란다. 널 사랑하니까. 어? 임재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파티에서 코를 봤어요. 고등학생 때 만난 그 아이 말이니? 네, 주말이라 집으로 왔나봐요. 얘기해봤니? 어쩌면 아마도. 하긴 걔 완전 쓰레기잖니? 개판이잖니? 아니, 그런 적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인부들이 말 좀 갔더구나. 드디어. 아, 그럼 거기 교회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잘 됐네요. 뭐야? 그 위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꼭 올라가란 말이죠? 게임의 법칙. 엄마, 저 서른 살이에요. 그래. 오, 네. 저도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였는데.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 사실 무슨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닌데, 사실 뭐, 그 범죄라는 게 일부러 감옥에 가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얼마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스무 살이 되던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랬죠. 뭔가? 흥, 절대 못 잡을걸요. 혹시 몰리 뭐가 널 잡는다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어제 집 앞에 몰리 이모가 봤다고 제가 말했나요? 그게 좀 말이니? 어? 자꾸 노래를 부르시네?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머릿속이 너무 흐릿하네요. 아무튼 위험하단다. 수지 코시나 기억하니? 아, 엄마 좀 그만해요. 그 얘기 한 천 번 더 들었다고요? 전기의 선에 올라서 감전된다 봐. 아, 엄마 너무 끔찍해요. 그래, 수지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그거란다. 엄마 너무 무서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 거의 협박 수준인데? 글쎄요, 그레이랑 비한테 가서 뭐 하는지 봐야겠어요. 옛날에 밴드 장비 가지고 좀 놀긴 했는데 뭐 우리에겐 한정 몇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니? 요즘 무슨 연하장 병원처럼 말하게 되는 병에다 도는 거 봐요. 어, 힙합이죠? 우정은 나무와도 같단다. 아, 아예, 아예 길을 알아 물어줘라. 각자 가질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지. 엄마, 대사가 너무 많은데 그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나가볼게요. 오케이. 경찰 조카. 되게 트위터 같다. 그죠? 불타는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기. 메이가 트위터를 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그죠? 모든 것이 다 역 같아. 트윗. 다시는 술 마시거나 밖에 나가지 말자. 트윗. 안녕. 전에 보니까 일기장 같은 거 들고 다니던데. 응, 의사 선생님이 시켰어. 아, 의사가 시킨 거구나. 너도 분노장애 있어? 아, 메이가 분노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그 폭력성이 그런 거였구나. 진통제를 훔치자고 했었어.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대사 중에서 다 나오네. 내가 궁금했던 게. 너한테는 도움이 돼? 아니, 그래도 중독 치료랑 프로그램은 도움이 좀 되더라고. 그리고 나 훌륭한 시인이 됐어. 대화 그만하자. 메이, 이쪽이 원래 막혀 있었거든요? 공사가 드디어 끝났군. 계단, 렛츠고. 호호호. 오, 역시 그 동네에서 제일 멋있고 비싸고 큰 건물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한 10개 중에 8개는 교회입니다. 그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월드타워. 오, 지저스. 홀리. 마더 오브 갓. 헬로. 예야. 네, 엄마? 아, 엄마였어요? 그렇단다, 예야. 목사님을 뵈러 가야 되네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동네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동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갈리거든요. 그 의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목사님. 최초 연합교회. 케이트? 오, 케이트?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케이트 영 목사님. 어, 목사님? 아유, 목사님? 목사님. Look at me, 목사님. 나 목축사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죽도록 사랑해. 너무 말도 안 되는 단어라서 진짜 이상해. 목축사네. 나만 웃기다. 어, 정신 차려. 나만 웃긴 거니까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안녕. 캔디 브로우스키 여사님의 딸이겠구나. 누구세요? 어, 목사님. 목축사. 케이트라고 부르지 말고 케이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래. 그게 훨씬 더 긴데요. 새로 오셨나봐요. 워프 아세요? 워프? 16달 됐대. 아, 나 마을에 떠나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새롭네요. 케이트. 이쪽은 브루스야. 안녕하세요. 안녕. 아, 케이트 목소리를. 브루스는 우리 공동체 제일 이름이라. 숲속에서 사시나봐요. 그럼. 근데 웃겨서 못하겠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난 말을 진짜 하는데 쉬울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우리 이웃일 거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끔씩 도움 필요할 법이에요. 브루스. 힘내시게. 미안한 느낌 필요 없어요. 어, 목사님 그만. 목축사. 나중에 교회에서 또 보셨구나. 그럴게요. 어찌됐든 엄마 앞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다음에 봬요. 브루스. 엄마가 교회에서 일하는구나. 메리가 아니라 메이. 메이 고구마. 그럼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냥 별로 그냥 그런 대화였죠? 없어요. 아, 여기 이거?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오. 진짜 위험하다. 어! 어! 어, 뭐야, 떨어졌어. 으씨. 쟤 때문에 놀랐어. 내 목살을 자극하지. 이걸로 어디 갈 수 있는데?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어, 저 옥상에 누구 있다. 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봐. 도로롱. 들어가기. 오씨,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다 옆에 쌓여있었구나. 봄날 퍼레이드 생각난다. 꿀잼가 청중이가 발쪽 끊고 탈출해서 크리스 에반스를... 크리스 에반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인싸 조크인가? 사내 개그? 난 몰라. 참결자는 카페 장난하나? 불나면 뒤지란 소리 아니야? 어, 역시 메이 살벌하죠? 커닝시티. 세상에! 청둥아! 아, 얘가 청둥이야? 아,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 입간판. 무슨 짓을 다 하고야? 아! 아! 여기 처박혀있네, 청둥이가. 오! 청둥아, 너 임신했었구나. 신이 내린 선물인가봐. 무서운데? 야, 씨, 너네 진짜 귀엽다. 누가 가장 귀여운 쥐지? 쥐지? 잠지. 먹을 거 가져와야 돼? 아, 뭐야. 싫어하는 거 같은데? 블루밍고 피 청둥이 래퍼 예명 잠지 사색깡. 아, 이거 퍼레이드에서 이렇게 약간 중간에 고스트 버스터즈 그거처럼 행진하던 인형이었나 보다. 청둥이의 무덤이야. 청둥아, 죽어버린 카야풍 청둥아, 어린 시절 너보다 더 좋아한 건 없었어. 널 보려고 봄날 프레이드까지 달려오곤 했었어. 넌 꼭 불이 큰 공룡같이 생겼단 말이야. 청둥아, 넌 아직 굉장해. 영원히. 청둥이를 너무 깊게 사랑하는데? 청둥아! 포스 스프링 갑자기 씻어, 얘. 잊혀졌구나. 하지만 내가 찾아야 했단다. 이제 내가,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네가 봄날의 재앙이었다는 것도 알아. 오케이, 또 할 말이 있죠? 여기 있다는 거 비밀로 해줄게, 청둥아. 그래도 자주 찾아올게, 청둥아. 청둥아!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 길을 찾았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씨. 흥분하지 마. 줄말 올라오는 거 힘들죠? 나도 이제 늙었구나. 200살이니까. 넌 몇 살이야? 15살이요. 나도 예전에 학교 끝나면 여기 올라오고 그랬거든. 진짜요? 거짓말 아닌가요? 하, 그게 여기가 좋은 이유 아니겠어. 집에 있는 거보단 낫죠. 너 어디 살아? 체스넛고 최승연 거리? 아, 거기? 네? 전 마을 출신은 아닌가 봐요. 전 뭐랄까? 설로 출신. 난 메이플 거리에 살아. 우와? 부자 동네? 아닌데. 죄송하네. 벌을 받아야겠군요.
제 말은 그냥 좋다는. 헉헉.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도 약간 좀 이상하네. 애들이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정서적으로 좀 벌을 받았나? 죄송해요. 저 가끔 이상해질. 죄송해요. 헉, 벌을 받아야겠군요. 사과하는 거 멈추면 용서해줄게. 헉헉. 네. 갑자기 침착해지지 마. 기차가 밤만 되면 제 방을 흔들어놔요. 아, 기찻길 옆에 살면 엄청 시끄럽겠네. 공항 옆에 살면은 엄청 시끄럽거든요. 언니는 아침마다 천장 조각 묻은 재료 어디서 사는 거야? 정국이네. 뭐 좋아. 나 가볼게. 얘기해서 좀 이상했어. 전 거의 여기 있어. 그래. 나중에 보자. 나중에 살인마? 윽. 얘도 나에 대한 소문을 안 해? 살인마. 안녕. 여기 취직했어, 잘 됐지? 아, 잘 됐네. 사실 뻥이야, 구려. 아. 노잼이다, 너. 다신 얘기하지 말자. 안녕, 비. 비 목소리가 뭐였지? 여 어젯밤 일 미안해. 감기약 때문에 어지러웠어. 나도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네. 나도 내가 한 말 미안해. 있잖아, 사실 그다지 잘 기억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술 만세. 새 마을표로 쓰면 딱이겠다. 밴드에서 갈 거지? 허허. 가야지. 밴드가 아직까지도 유지돼서 놀랐어. 고등학교 때 밴드 하라고 하기에도 뭐 했는데 재밌더라. 너 어쩌다 들어오게 된 거야? 케이스가 마을 떠난 뒤로 그렉이 너무 오래 한다고 앵거스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드럼 연주 해주기로 자원했어. 하, 드럼 연주. 그래, 노트북이지 뭐. 약간 더 XX처럼 노트북으로 드럼 치나 보다. 화낼 줄 알았는데 딱히 되게 캄하네요. 프레트를 훔치는 건가 봐.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메이. 저 남자가 쳐다보면 바로 멈춰. 오씨. 가자. 고양이 떨려. 나는 도적 앙큼 뿔려오다. 아, 오졌다. 나 이제 20살인데 교도소 갈 뻔했다.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다. 우리 기자 배치들아, 밥 먹을 시간이란다. 어떻게 줘야 돼요? 와, 고양이 무섭다. 엄청 배고팠구나. 엄배. 이제 내가 너희 엄마가 된 것 같네. 엄마가 될 준비가 됐는가 모르겠다. 오, 살벌한데? 미션 컴플릿. 이게 뭐 무슨...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이지? 파스타 빌리티가 사라지다니. 피자 배달도 없어. 너! 너! 스타! 최악! 뭐야?
미니 골프 아이스크림 카페로 휩쓸었을 때 빼고 지금 다 떠내려갔지. 아니 엑스라타 뭐 컨디션 여기 단골이었나 보네. 하지만 뭐 내 알바 아니죠? 뭐야? 뭐야? 죽을래? 길막 너 왜 길막이야? 저기 왜 길막이 삼? 어이 없어 삼? 사람들은 나 그렇게 안 불러. 점 맞지? 점 워터요. 아 그렇게 굳었구나. 그치? 그치. 괜찮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메이버. 그렇지. 그것도 괜찮은 이름이지. 그래. 나보다 가까워. 가까워. 두 살. 그럼 이제 막 졸업했겠네. 가끔 그레이랑 같이 놀아. 같이 자전거도 타. 내가 좀 잘 타거든. 그래. 뭔데? 나 어제 광견병 걸린 퍼슨 봤다. 진짜 어디서? 도로 위에 귀향하고 있었어. 차에 치였던 걸까? 아니 그냥 광견병 걸린 애였어. 그럼 네가 어떻게 아는데? 차에 치였어. 수견. 너도 시충이니? 시충아! 시충아! 오케이. 이거 봐봐! 응, 또아를 사랑해봤지. 오늘은 좀 어때? 별로 안 좋았어. 그래도 동네 좀 돌아다니고 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도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신선한 공기? 이보다도 신선한 술사가 달달하고. 그래서 또 내리냐. 밴드 연습 하러 갈래? 밴드 연습.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원하는 게 뭐야? 구름이. 원하는 게 뭐야, 구름이. 아까 똥꼬가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랐잖아. 그 똥. 다시 물티슈로 닦으니까. 야! 이랬어. 구름이. 야! 그래서 후딱 닦았답니다. 후딱딱. 우리 언제 시작해? 그래, 근데 물어봐. 대부분 걔 때문에 빨리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해. 다 용도 참가물. 그래.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 좋아. 자, 또 내가 힘들어하는 리듬 게임 나오겠죠? 뭐야 이게? 이게 밴드야? 어? 너는 너네가 하는 음악은 진짜 음악이 아니야. 사사사. 어 나 좀 잘한다 오늘. 우와. 어 뭐 어쩌는 거야? 원래 나 카산드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따분할 거야. 따분할 뻔했지. 걔 왜? 빙판. 빙판? 너 구름이니? 비랑 비한테 한번 물어보자. 비
같이 갈래? 지난번보다는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넌 뭘 할 생각인데? 비 목소리가 또 바뀐 것 같다. 마트 가볼까? 마트? 응, 포트를 센 어렸을 때처럼. 마지막으로 포트를 센 마트 가본 게 언제쯤이니? 글쎄, 5년쯤 됐나? 그래. 왜? 있잖아? 한번 가보자. 많이 바뀌었나 본데? 그래, 좋아. 재밌을 거야, 약속할게. 비 목소리가 원래 뭐였는데요? 우리는 일이 있어. 나 비디오 가게에서 일해. 나는 올핏 X에서 있고. 가자. 아우 아우 아우. 깽판 엠튜브와 함께하는 깽판튜브. 뭐야? 고철자주에서 개를 찾았다고 하더라. 안타깝네. 거기 꽤 오래 있었어. 정말 우울한걸. 정말? 너는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진짜. 내 말은 버려진 푸드동키 말이야. 그래. 우리가 가는 마트 이름이 뭐였지? 기억난다. 칠면조처럼 분장한 당당이었지. 맞아, 무서웠지. 그 음식들로 뭘 했을까? 푸드도우키. 페어. 당나귀 칠면조들이 먹어치웠겠지. 당면조. 햄튜브 아니야? 칠나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야? 난 두 번이라도 해보겠어. 매일 난 너무 청렴하게 살았어. 존나 맞아. 우리 덕에 이 마을이 돌아가는 거지. 무슨 자신감이지? 들어갈까? 아이, 너 뭐 하는 짓이야? 내 생각에 좋아. 주의를 끈 것 같아. 뭐? 뭐가? 누가? 네가 걔를 모르진 않을까? 글쎄, 세상에 이게 뭔 냄새야? 방구 꼈니? 본드? 잠깐만, 쟤 혹시 비야? 안녕 아가씨들. 비 아닌 것 같은데? 비야? 비는 글씨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비 가족? 아오, 스티브래. 스티브. 비라 처먹을 스티브 스크리긴스. 너 지금 진심으로 방구 소리 낸 거니? 길가도 이르셨나 아가씨들. 약속은 약속이야 스티브. 안 잊어먹었어. 그럼 그건 어디 있는데? 집쪽에. 나 너 기억난다. 알잖아. 그러는 나 어린 사람들이 너 기억하고 있을까? 너 여기서 뭐하냐? 아, 요 마마 훅 치고 들어오네 아주. 그래, 참 재밌다 스티브. 항상 그랬지. 잘나졌네 아주. 느개비. 와 진짜 패드립 쩐다. 좋아, 어쨌든 이제 슬슬 시작하지. 뭘 시작한다는 거지?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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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판? 아, 깽판. 여기서 또 얘기하자. 비를 처먹어. 뭐?
어떤 역 아니 어떤 역 같은 놈이 문을 잠궈놨어. 빌어먹은 아마 베스겠지. 베스? 베스. 아우. 걔네가 뭐 안 좋았으면 좋겠네. 문 다 열려있는 버려진 식료품점에서 뭘 훔쳐간다는 거니? 그냥 부숴볼까? 아니면 내가 문 잠궈 갖고 올 수도 있고. 열쇠 같은 게 어디 있겠지. 아, 이게 뭐야? 나는 열쇠를 찾아야 되겠죠? 어? 뭐해? 넌 무슨 말라고 찾으려는 줄이야. 그래, 난 너보다 똑똑한 열쇠를 찾아가겠어. 말빨에서 늘린 거 같죠? 똑같은 말인가? 본드가 대체 얼마나 필요했던 거야? 본드 냄새가 그래서 났나 봐. 부침성이 필요해서 본드를 썼대. 이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거 3단 점프해야 되는 거네. 아, 근데 3단 점프 안 해도 되네. 연희가 빵하는 것도 3년에 열쇠를 죄다 두고 떤다잖아. 어쨌든 감사히 집어가겠어. 내가 열쇠집이다, 배치스. 얘네들 진짜 멍청하다, 그죠? 슬슬 도와줄까? 야, 이 멍청이들아! 대퇴골 같은 거 부러지기 전에 그만 차. 어. 제가 부러졌던 뼈가 대퇴골이었는데. 여러분, 대퇴골 부러져 봤어요? 정말 아파요. 나 멍청이 아니야! 그래, 멍청아. 열쇠 가져왔다. 어디서 찾았냐? 사무실. 열다 망한 것도 당연하구만. 열쇠를 제다 두고 떠나니 말이야. 나도 그거랑 똑같은 생각했는데 기분 나쁘다. 오호호, 네. 오케이. 왜 앞에 스티브야? 얘가 열었거든. 뭘 열어? 정문을 제가 열었다. 오, 크리피. 세상에, 이것들. 나 이거 저 앞에 전시되어 있었을 때 엄청 무서워하면서도 관심 있었는데. 분리해 놓으니까 되게 작아 보인다. 우리도 저것 나면 작을걸? 트루트루 트루트루. 무서워 얘네. 얘네 이상하다. 좋아, 이 중에 하나를 훔칠 거야. 이게 훔치는 거긴 해.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잖아. 좋아. 아, 뭐? 아, 뭐? 뭐? 어? 소리 그만 질러. 모르겠어. 다 좋아 보인다.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약속이었다. 빨리 해. 내가 올래? 내가 올래? 그래. 토끼가 좀 더 크리피한 것 같아. 아니, 귀엽게 생겼다고? 개구리 초록, 햄튜브 초록색. 삭스. 이 대사들이 중요한가요? 셋다 이상해.
It my 내 엉덩이에 숨 막혀서 산소 결핍으로 뇌사 손꾼아 처받아라. 너 약간 분노 조절 안 되죠 지금? 뭐라고? 죽이는다. 스티브 죽이자. 빨리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줘. 이 자식들 괜찮은데? 노니까 약간 나까지 피폐해지는 것 같아. 얘네랑 놀기 싫어. 그래서 결정을 했어? 결정했어. 아 좋아. 좋아 얘들아, 우리가 고를 건 토끼가 제일 귀여워요? 토끼? 스티브? 닥쳐 씨. 스티브 씨, 팍 씨. 스티브 엄청 싫어하네. 엄청 질 나쁜 친구 같은데. 아, 저게 무거운 건가 봐. 저 가면이. 그냥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좋아. 계단 위로 올릴 거지? 나 뒤질걸? 아, 밑에 있는 사람이 무겁잖아. 토끼 노려보고 있는 거. 렛츠고! 아니 뒤로 가는 걸 왜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왜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건데? 나 너무 힘들어. 그치? 나도 그러고 있잖아. 한둘 일어났잖아. 하루 종일 의자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었겠지. 아니 내가 일하고 왔잖아.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 나 내 팔 완전 박살났어. 나 일하고 왔잖아.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 아 진짜. 빨리 헤쳐버리자. 또 해야 돼? 아니 왜 뒤로 가야 되는데? 진심으로 진짜 이해가 안 돼. 약간 청기백기 하는 것 같아 지금. 청기백기! 척추가 안 부러졌다니 유감이다. 팔이 갈려나가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사지가 뭉개지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지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상자를 갖추지 않고 왜 아직 안 끝났어. 산채를 불타버리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너는 미안하다. 한계 그렇게 너네 1절만 하자. 친구야. 왜? 입 벌려봐. 왜? 날 믿어. 진실 내 운명이라. 칵투. 좋아 그대로 있어. 알아. 오씨 뭐야 하! 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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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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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얼마나 어? 피에로이가 다 떨어졌어. 마음아, 대물 묻은 내 입안에 들어가서 행복하다. 좋아, 나도 할 것 같아. 어머, 목소리도 변했네. 진정한 친구 찐찐, 우리 우정해. 아주 좋지? 동감이야 친구. 그래서 요새는 어때? 좋아. 네가 정상적인 직업을 얻다니 진짜 어색하다.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말이? 그래, 설명 안 해줘도 알아. 계획? 브라이트 하버? 응, 브라이트 하버로 이사를 갈 생각이거든. 언제? 봄이로 갔지. 몇 달 안 남은 거잖아. 맞아. 아, 나의 유일한 친구가 떠나네요. 왜 브라이트 하버야? 정말 멋지거든.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레코드 가게랑 이상한 술집에 다들 멋지고 자유로워 보였단 말이지. 아, 그래서 거기서 문신도 했단 말이지. 뭐?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양이야? 그래, 그렇지. 왜 양이야? 타투이스트가 섹스의 그 자태였다니까. 아프지도 않았어. 문신도 하고 브라이트 하버로 이사를 가겠다고. 맞아. 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오래 마을에 있을 생각인데? 그래. 유감. 친구들이 되게 현실적이네요.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성인이 다르셨지. 이제 가야 할 것 같다. 좋은 생각이야. 앵거스도 같이 가나? 네가 그리웠어. 그러시겠지. 깽판. 그렉 개쩡. 그렉을 되게 좋아해. 그렉이 없으면 힘들겠는데. 우리 메이. 안녕 아빠. 어젯밤에 너 신나게 놀았다고 하더구나. 술 안 마셨어요. 내가 먼저 물어본 다음에 대답해야 더 믿음직하던다. 아, 그렇네요. 너 숙취해소 비결 아니? 전날 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자체 효과. 와, 개꿀팁. 오진다. 이게 좀 복잡하단다. 이해하지? 오늘은 뭘 했니? 그래기 짐 옮기는 걸 도왔어요. 서로 잘 지내는 걸 보니 보기 좋구나. 짐 옮기는 걸 도와주니 꽤나 인상적인 행동이잖니. 글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친했으니까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친해져가는 단계는 한참 지났죠. 저 근데 진짜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그래, 창고에 있는 박스들 좀 치워줄 수 있나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가족 간의 믿음이니, 너?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꼬이는데? SS인.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아, 비나, 비. 엉덩이, 엉덩이 안. 그렉이 떠나면은 비랑 친해질라나?
그렉이 떠나기 전에 이 게임이 끝나가나? 중죽. 중력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근육통이 나죠. 팔을 베고 누웠어.